A는 정상, 비는 이형성, 다르게 형성된, 이상하게 형성된. 어떻게 이상하냐면 이 동그라미 넙다리뼈의 머리와 움푹 파인 부분이 완전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쳐. 비정상적인 운동을 해.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게 부딪힐 때마다 아이가 아프죠. 그러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어떻게 운동할까요? 주변 근육이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 실룩실룩실룩실룩 네, 걸어요. 그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굽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못 가고 대각선으로 걷고 대각선으로 뛰어요. 엉덩이 관절 주변이 근육이니까 막 토끼띔을 뛰어요. 빨리 뛸 때. 그 다음에 총총 걷고, 그 다음에 앉을 때 좀 다리를 벌리고 앉아요. 이런 것들이 보상이죠. 이게 자꾸 치니까. 근육이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이 아이는 분명히 수술을 하자 그랬는데, 저도 향후에는 수술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여기는 두껍고 여기도 두껍고 차이가 없고 뜨나는 근육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세나가 의미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졌고 이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만성적이고 심한 통증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신경계 쪽 질환이라든가 슬개골 아니면 뭐 십자인대, 발목 관절, 발바닥, 뭐 피부, 종양, 다른 것들이 잠재적으로 다 배제가 돼서 현재는 고관절 이형성증에 의한 통증이다. 그래서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보존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이미 근육량이 적어져 있어서 주변 근육이 더 굳기 전에 수술적 교정이 추천된다. 정상적으로는 A, 근데 초기에는 B, 지금이 B예요, 이 아이가. 가까이서 한번 봐주세요. 이 아이가 B. B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엉덩이 관절에서 이만큼이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상은 이렇게 60%. 그런데 이게 조금 이완도의 증가, 약간 늘어난 상태. 그럼 이 상태는 어떨까요? 이 아이 수술해도 되긴 되죠. 여기 많이 벗어났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 있죠. 아탈구 약간 빠져있다.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룩이면서 걷는 거죠. 근데 아직 근육량 감소는 없고 심한 통증은 없어서 재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향후에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세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똑같아. 이 아이랑 이렇게 아탈구가 된 정도는 비슷해요. 탈구된 정도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양이 달라졌어요. 눈, 코, 입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 A인데 이게 자꾸 B로 치다 보면 C, D 모양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어요? A에서 D로 두꺼워졌어요. 왜 두꺼워져요? 치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리모델링이 경미하죠. 모양의 변화는 경미해. 두꺼워지거나 이런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초기의 리모델링. 그럼 초기의 고관절 이형성증, 중기로 진행 중인 초기.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될까요? 이미 두꺼워질 대로 많이 두꺼워졌죠. 이미 이렇게 동그란 이런 원형의 머리가 원형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돼버렸죠. 여기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버렸죠. 그러면 머리가 동그라미가 완전히 디귿자로 변했고 두꺼워졌고, 그 다음에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쎄하얘졌죠. 이런 부분이 생겼고 뼈가 증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를 중등도 이상의, 중간 이상의 관절염, 중간 이상의 리모델링, 중등도 이상의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진단되는 걸.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다른 아이야, 다른 아이. 이게 포메가 고관절 이형성이 거의 유전적 질환 중에 하나예요. 포메한테 가장 많은. 그러니까 포메한테 생기는 유전 질환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게 슬개골이랑 고관절이고, 다른 소형견, 다른 작은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관절 질환이 되게 흔한데요. 오늘 온 아이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 아이. 그러면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둘 다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고관절인데, 이 아이는 관찰하자 그랬고 세나는 수술하자 그랬어요. 이분 아이는 왜 관찰인지 보면, 첫 번째는 고관절 이형성증의 수술은 당연히 좀 통증이 심할 때 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회색이 근육량이야. 회색이 근육량. 이만큼이 근육량.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이만큼 이만큼 봤을 때 근육량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양쪽이 비슷해. 세나는 봐봐. 근육량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제가 보기엔 있어요. 그죠? 둘째로 재봤더니 있어요. 만졌을 때 10% 이상. 10% 이상. 그럼 진짜 잘하신 거.
작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아지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럼 이게 작아졌다는 건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럼 심한 통증을 얘기해요. 만성적인, 네. 만성적인 통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참 다른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정상에 가깝고요. 정상은 아니야. 정상에 가까운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포메가 아까 선천적인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고관절이 실제로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여기 머리가 튀어나온 거랑 네. 들어간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홈이 쏙 맞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A야, A. 그래서 정상. 정상적으로 있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B가 돼요, B. 그러면 약간의 간격이 좀 늘어나죠. 아, A고 네. B고.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서 여기도 이제 중기로 진행 중인 거죠. 이 아이처럼 이렇게 아예 원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원은 아니죠. 이게 V쉐입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고관절을 보면 이렇게 V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V자가. 네. 이걸 이쪽이 목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목.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V쉐입이. 그 다음에 둥그런 원형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많이 하얘지고 있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서 중기로 진행 중에. 그래서 이 고관절도 정상적인 단계는 이미 초기 단계는 벗어난 거라서 향후에는 이 고관절도 수술은 필요해요. 일단 재활을 했다가. 그래서 현재는 중등도 이상의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수술. 근데 이거는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고관절 이형성증이 70%가 양쪽이 와요. 그러니까 세나만 되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벅지 근육의 감소, 다른 질환에 전부 다 배제, 그래서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수술. 꼭 수술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침 맞으면 안 될까? 수중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 왜냐면 이 아이는 해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근육량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이쪽 다리 뭐 해본다 그러면 저는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근육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야. 지금 수술해서 재활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세나의 삶의 질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수술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우리 세나가 13살이다 그러면 관찰하자고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현재 4살이다 5살이다 수술하는 게 맞지. 왜냐면 15년 이상 20년 때나 써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더 얇아져. 제 경험상 재발해도 이미 여기에 통증이 심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연골 아니면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 힘줄, 인대 이런 데가 상한 거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아파. 그래서 빨리 통증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럼 현재 수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골반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라든가 아예 모양이 틀어지기 전에는 이런 모양만 바꿔줘도 되거든요. 사실 8개월 나이면 이런 수술 할 수도 있고 모양을 집 모양을 바꾸는 거야. 여기 리모델링 되지 말라고. 근데 이미 리모델링이 되면 이 수술 의미가 없고 아예 아기 때는 20주 이전에는 아예 이렇게 성장기를 이렇게 거치기 전에는 이 성장판을 건드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너무 좋은 수술인데 이 수술은 20주 아이들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고관절 이형성은 다 예방적인 수술인데 아이한테는 안 되고 현재 이제 필요한 가능성 있는 수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부딪혀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얇아질 정도로 아프잖아 지금. 이 주변이 다 찢어진 거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없애버려요. 통증을 없애기 위한 수술이에요. 통증을 없애는 수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 이런 식으로 통증이 사라져요. 선생님 어떻게 걸어요? 덜렁일 텐데. 잘 걸어요. 이 주변에 여기 엄청난 근육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걸을 때마다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뼈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 이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짜 관절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가짜 관절은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전처럼 여기처럼 움직일 때마다 아프지를 않아요. 가짜 관절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쁘게 잘라서 유지를 잘 하는 거고요. 이쁘게 잘라주는 거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가장 덜 아프게 척추마취를 한다든가 뭐 신경차단이죠 일종의. 여러 가지를 해서 덜 아프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수술을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하면 수술 잘하는 게 저희가 할 영역이고 저희가 할 부분이고 대부분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60-7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지진 않았거든. 통증은 확 줄거든요. 그 저는 세나가 수술하면 훨씬 더 덜 아파진다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능을 봤을 때 7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점은 적어도 30점은 보호자님이 지켜주셔야 돼요.